맞아요, 맞아요. 이렇게. 자, 근데 그 강 이름을 제가 잊어버렸어요. 오케이, 잊어버렸어요. 잘 아셨어요. 네. 자, 한번 보세요. 네. 그러니까 절대 아담이나 이브는 백인도 아니고 피부가 검어야 되고 맞아요. 피부가 갈색이어야 돼. 아티스트들이 잘못 표현하고 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샘족이거든요. 예. 그래서 갈색이어야지만 그 안에서 흑인, 백인, 황인족이 다 나올 수 있어요. 예. 아담의 유전자 안에 전 세계 인구의 유전자가 다 들어있어야 과학적인 거예요. 메소포타미아? 메소포타미아. 예. 성님 잘 아신다. 예. 위치가 이래요. 한번 보실래요? 자, 넓게 보면 이래요. 자, 좀 이게 지금 대서양을 중심으로 하는 지도예요. 우리나라는 보통 태평양을 중심으로 쓰잖아요. 여기 대서양을 중심으로 좀 더 그루자 이래요.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요. 원래 이 에덴 동산은 지구의 배꼽이었어요. 그러나 노홍수 때 이 판이 흔들려가지고 열 개의 판으로 갈라지면서 이 대륙이 이렇게 벌어진 거예요. 한번 보세요, 사모님. 요 남아메리카하고 아프리카하고 딱 붙으면 하나로 안 붙겠어요. 이게 다 떨어지게. 이 오세아니아를 인도양으로 넣어보세요. 원래 지구가 하나의 둥글다고 생각해야 맞는 거죠. 근데 노아의 홍수 때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에덴 동산은 어디에 있었다고 학자들이 추정하느냐.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 이 트라이앵글 삼각지역에 특히 여기에 있었지 않나. 요 강이 아까 사모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요 강이 무슨 강인가 하면은 요게 티그리스 강. 요게 티그리스 강인데 티그리스 강이 있다는 건 이거 어떻게 아는데 하면 성경에 있는 거죠. 자, 요게 티그리스 강이. 요 강이 유프라테스 강이에요. 성경에서 확인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4절을 보니까 시간이 없어서 간단간단하게 할게요. 셋째 강의 이름이 히떼겔이에요. 히떼겔은 티그리스의 옛 이름이에요. 그리고 아수르 동쪽을 흘렸어요. 넷째 강은 유프라데, 아직 이름은 안 변했어요. 유프라테스 강, 우리가 세계사 속에서는 또는 유프라데 강이에요. 여기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을 두어 자 여기 요 어디에 여기가 구약에 나오는 지도예요. 이 이상 구약은 나오지 않아요. 요것만 알면 돼요. 그러면 에덴 동산이 어디에 있었다고 생각하느냐? 요 티그리스 강. 왜냐면 세 번째 강이 티그리스 강이라고 네 번째 강이 유프라데 강이라니까 요 어딘가에 에덴이 있었다고 학자들이 추정해요. 그래서 인류의 4대 문명의 발상지 중에 첫 문명의 발상지가 메소포타미아입니다. 메소가 무슨 뜻인가 하면 비트윈이라는 뜻이고 포타미가 강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에덴은 강 사이 문명인 거예요. 그것이 제일 먼저 발생이 했어요. 왜? 거기가 에덴 동산이 있었으니까. 그 다음에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황하로 인더스로 나일강으로 가서 전 세계 4개의 문명이 발달한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이 시대만 에덴 동산이 있었나? 에덴 동산이 있었던 이 땅에 오늘날 현대 국가는 이러한 국가가 위치하고 있어요. 여기가 이스라엘이에요. 위에가 터키예요. 그 다음에 레바논이에요. 요르단이에요. 그 다음에 시리아예요. 여기가 이라크예요. 여기가 이집트예요. 여기가 이란이에요. 여기가 사우디예요. 여기가 쿠웨이트예요. 현재 위치한 국가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에덴 동산이 있었다는 것이 그 땅에 오늘날 이 현대 국가가 있다는 건 뭘 말하는가 하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 에덴 동산이나 창세기 1장 2장이 픽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게 실제다. 아, 우리는 신화처럼 생각하기 쉬웠고 지금도 많은 사람이 신화처럼 생각해서 진료에 쓰지 못하는 이것이 실제로 있었다. 역사 속에 있었던 거다. 세종대왕 봤나요? 이순신 장군 봤나요? 못 봤으면서도 역사가 그렇게 말하니까 세종대왕 이순신 다 믿고 사는 거잖아. 그것처럼 그 에덴 동산이 있었던 그 자리가 허구가 뭐 공중에 있었더냐요. 실제 역사 속에 있었던 이야기였다. 그래서 이걸 좀 더 자세히 보여주면 여러분 이렇다는 것입니다. 이게 에덴으로 추정한다는 거죠.
아, 그래서 사모님 한 번도 생각 안 해봤는데 생각해서 아, 에덴 동산이 진짜 열사 속에 있었구나. 메소포타미아 그 광산의 문명 거기가 에덴이었구나. 아, 이거 허구가 아니었네. 딱 알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창세기부터 원래는 여러분이 자꾸 자 먹고 이러면 학생들 가르칠 때는 제가 어느 소리를 딱 들면 창세기! 이렇게 말하라고. 한번 해보실까요? 네. 창세기! 1번! 1번에 읽어주실래요? 시작! 창조 인류 이만 역사가 시작되다.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가 여러분 창세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어떻게? 인류 일반 역사, 다른 말로 하면 세계사 11장까지, 이스라엘 국사 12장부터 50장까지, 이렇게 창세기는 크게 두 개의 기둥으로 나눌 수 있다는 겁니다. 1장에서 11장까지는 뭐? 세계사, 인류 일반 역사. 12장 아브라함이 나온 부분으로부터 뭐? 이스라엘의 국사가 이렇게 두 부분을 나눌 수 있는데, 먼저 창조와 인류 일반 역사 그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한번 제가 잠시 말씀드리면요, 우리는 학교에서 빅뱅 진화 이론 이런 거 많이 배워가지고 학교에서 배운 거는 과학이기 때문에 진짜 맞고, 교회에서 배운 거는 이거는 신앙이기 때문에 이건 비과학적이야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지만, 하나님께서는 딱 선포하고 시작한다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여러분 이거 이름 뭡니까? 그거 왜 컵인데요? 이렇게 질문하면 맞아요? 틀렸어요? 틀렸어요. 질문이 틀렸어요. 질문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엄마가 또는 선생님이 가르칠 때 선포하고 시작하는 컵이다 이거. 그러면 내가 해야 되는 뭡니까? 컵으로 받아들이는 것만 남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한테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했다 딱 선포하고 시작합니다. 그런데 학교에서는 빅뱅 진화론 이런 거 많이 배우기 때문에 헷갈리죠. 그러나 아들아 헷갈리지 마라. 하나님이 선포하고 시작하신다. 왜? 하나님이 말 안 해주면 아무도 몰라. 아담이 봤나? 태어날 거 벌써 다 창조돼 있었는데. 성경을 쓴 모세가 봤나? BC 1500년대에 썼는데. 없어. 하나님이 다 선포하고 시작하니까. 그래서 뭐 하면 돼? 진리는 뭐 해야 되는가?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안 받아들이면 지 죽는 거지. 빨간불일 때 서락했는데 왜 빨간불일 때 서는데 난 갈란다고 가면 지 죽는 거지. 나 창조할 때 못 봤는데요 하나님. 내가 봤으면 믿지요. 네가 하나님 보면 죽지. 그 다음에 하나님 창조한 거 네가 어떻게 본단 말이고. 그럼 네 받아들이기 싫어서 안 받아들이면 네 죽지. 그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시체지. 그게 사람이 아니잖아요. 성경적으로 말하면 이 사람은 시체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딱 선포하고 시작하시는 거예요. 대체 하나님 천지를 창조했다. 내가 창조했다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왜 창조하셨을까요? 간단해요. 아담 주려고 창조했어요. 아담이 무슨 뜻이에요? 사람 인생이란 뜻이에요. 우주 만물을요 아담 주려고 창조했어요. 창조의 목적지는요 아담 사람이에요. 그럼 아담만 해당되는가요? 나 주려고 창조했어요. 내가 없는데 지구가 아무리 돌아보면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까닭이 아담 주려고 나 주려고 창조하신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아담에게 어떻게 창조했냐면 흙으로 창조했지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한 거예요.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한 거예요. 하나님처럼 창조한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뭐만 하면 됐어요? 하나님을 그대로 반사하면 됐어요. 그걸 소요리 문답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표현해요. 그 말 다른 말은 뭐하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형상을 넣어주셨어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속성을 나한테 넣어주셨어요. 그걸 내 그대로 반사하면 돼요. 그런데 아담 혼자서는 하나님의 그 풍성한 속성을 반사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시고 독차하는 것이 좋지 않아요. 안 좋다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아담을 깊이 잠재우시고 갈비뼈를 빼서 하와를 만들었대요. 사람들이 말해요.
이러니까 내가 성경을 안 믿는다고. 어떻게 피가 철철 흐르는데 그러면 뼈를 빼가지고 사람을 어떻게 만들었단 말이야? 하나님이 처음부터 진흙 두 덩어리 가지고 생기를 불어넣어 사람 만들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원래 너희가 하나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원래 하나라는 거예요. 하와가 아담 안에 있었어요. 1 더하기 1이 1인 거예요, 지금. 거기서 빼가지고 지금 일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부터 사람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는가 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처럼 만드는 거예요. 그래갖고 뭐랬어요? 모든 것을 위임했어요. 다스리며 지키고 해냈어요. 딱 하나만 금했어요. 뭐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마라. 먹으면 반드시 중대했어요. 하나님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 하나 먹어 하나님께 그래 하나님이 배가 아프겠어요? 하나님이 그 열매 하나 먹으면 하나님 나라에 무슨 손해가 되겠어요? 아니에요. 그 선악과는 뭔가 하면 하나님이 서열을 분명히 정한 거예요. 사람이 넘어가지 않는 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선? 하나님은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거. 네가 이걸 어기면 너 죽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죽대요. 하나님이 아담을 죽인 게 아니에요. 자기가 선악을 알게 하는 시간을 먹어서 저절로 죽은 거예요. 엄마가 뱃속에 아기가 있어요. 애가요. 내가 왜 엄마 뱃속에 탯줄에 있는데 아가 탯줄을 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죽는 거잖아요. 엄마가 죽인 거예요? 지가 죽은 거지. 지가 죽은 거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도 아담이 정신 차려보니까 벌써 어른인 거예요, 여러분. 아담은 아기가 아니었어요. 정신 차려보니까 어른인데 했잖아요. 지가 누군지를 모르잖아요.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 존재인지를 모르잖아요. 하나님 뭐 해야 되겠어요? 네가 누구이며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 존재라는 걸 가르쳐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최초로 가르친 교과서가 선악과인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딱 볼 때요, 하나님, 아야, 동산 중앙에 놔야 돼. 왜? 네 항상 기억해야 되니까. 네가 그걸 기억 안 하면 너 죽으니까. 그래서 아담은 선악을 알게 하는 시간을 딱 볼 때 내가 주인이 아니지. 하나님이 주인이시지. 나는 그분이 만드는 피조물이야.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 이걸 교육이 되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최초로 교육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시간을 먹으면 너 정령 옛날 개혁한 걸 정령 개혁 개정 반드시 죽으리라. 진짜 죽은 거예요. 아담이 영이 죽었을까요? 육이 죽었을까요? 영육이 다 죽었을까요? 올리브 사모님. 영이 죽었을까요? 영만 죽었어? 육이 죽었을까요? 영육이 다 죽었을까요? 꽃이 너무 예쁘게 꽃피어 있어요. 꽃을 잘라갖고 꽃병에 꼽아놨어요. 이 꽃 살았어요? 죽었어요? 죽었죠.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영만 죽었을까? 육만 죽었을까? 영육이 다 죽었을까? 다 죽었지. 거의 다 죽은 거예요. 영만 죽은 게 아니에요. 육만 죽은 게 아니에요. 다 죽은 거. 근데 930살 살던데 죽는다고 시들 때까지 기다리는 거지. 꽃병에 꽃 꼽아놓은 거하고 마찬가지인 거지. 반드시 죽으리라. 죽은 거야.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창조주 하나님이 아담 하나 주려고 그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그 성삼위 하나님께서 의도하시고 계획하시고 디자인해가지고 정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아담 한 명을 만들어졌는데 그 사람들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고 다 죽는다 하면 하나님이 실패했잖아. 하나님이 생명을 창조했는데 하나님의 전공이 뭔지 알아요? 생명이야. 그래서 요한복음도 생명인 거예요. 여기 보면요. 예수님 뭐하러 오셨어요? 영생을 주시러 오셨어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러 오셨어요. 하나님의 전공은 생명인 거예요. 그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람들이 지옥으로 떨어져 가는 것을 보시면서 좋아하셨을까요? 너무 안타까우셨어요. 그래서 범죄하자마자 바로 하나님이 다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었어요. 그 길이 뭐예요? 짐승을 잡아가지고 네 죄를 그게 전가하고 그 피를 가지고 나오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안 먹는 거하고 똑같이 쳐준다고 했어. 그래서 피를 가지고 가면 하나님과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돼. 다시 관계가 회복이 되었어. 다시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 아하자가 된 거죠. 근데 아담은 그 피를 가지고 나왔어요.
자기들이 무화과 나무를 가죽으로 이렇게 해입었잖아요. 근데 그 뒤로 어떻게 됐어요? 가인과 아벨로 갈라지게 됐어요. 아담이 분명히 후손들한테 가르쳤을 거예요. 선지자예요. 하느님 말씀을 그대로 받았어요. 그러나 자식들 중에 아벨 같은 사람은 맞네. 하느님이 창조주시지. 난 하느님이 방법대로 해야 된다 하고 양 먹지도 않았어요. 그때는 푸른 풀을 식물로 주노라요. 노아의 홍수 전까지는 고기 안 먹었어요. 이거. 그런데도 양을 쳤어요. 자기 먹으려고 친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하나님만 아벨을 하나님 만나는 중심으로 그 양을 치면서 한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가지고 나가네. 가인은 먹었어요. 곡식을 가지고 나갔잖아요. 근데 사람들 그러잖아요. 꼭 예수 믿어야 되나? 착하게 살면 안 되나? 다른 사람 도와주면서 우리를 뭐지 합니까? 안 된다. 근데 꼭 예수 믿어야 된다. 그건 누구 방법이에요? 하나님 방법이에요. The way. I am the way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가는 그 길이다잖아요. 예수 아니면 안 되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 다시 만날 수 있는 방법. 곡식이 아닌 거예요. 뭔데? 피를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네 죄를 이 짐승에게 다 전가해가지고 이 죄 없는 짐승이 내 대신 죽음으로 나는 죽고 이 짐승이 가지고 있던 그 죄 없는 게 내가 나에게 전가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하나님과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과 딱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방법이 제사거든요. 근데 그걸 안 지킨 사람이 가인 계열이잖아요. 이런 사람 하나님을 버렸으므로 이제는 뭐가 힘이 됐겠어요? 무기, 그 당시에는 무력, 힘이 하나님이 된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 돼가지고 무엇으로? 힘과 무기와 권력으로. 오늘날 그게 점점 발전해요. 돈 있으면 하나님 필요 없는 거 아닌가? 세상 사람들 우리 빼고 돈이 다 최고라고 생각하지. 하나님이 최고라고 생각해요? 돈이 최고라고 생각해요? 똑같아요. 그래서 인류가 두 부류로 나눠져서 어떻게? 하나님 필요 없어. 힘세면 최고지. 무기 있으면 최고지. 왜 우리가 북한한테 꼼짝 못해요? 핵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요? 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요? 그 당시 힘센 사람. 이건 거예요. 아니야. 하나님께 나가려면 피를 가져.